둘째 날 2강이죠. 고기 6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기 6인데 여러분들 이거 고기 6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대신에 쓰는 글자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육다롤입니다. 육다롤. 육다롤이 뭐야? 그러는데 이 육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다롤. 그러니까 몸뚱아리 대신 신체 대신 고기 대신 사용하는 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훈 같은 것들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신체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요 글자 하나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육다롤이니까 작은 몸뚱아리예요. 작은 몸뚱아리. 누가 작은 몸뚱아리예요? 아, 아기, 자기의 분신.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내 분신이라 그러죠. 나의 작은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이게 닮을 초자입니다. 초상화할 때. 네. 얘가 태어나면은 자기를 닮았잖아요. 뭐가 닮아도. 그러죠? 아예 안 닮은 애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닮아요. 네. 닮을 초입니다. 그럼 얘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사라집니다. 양수가 터져요? 사라질 소자예요. 사라질 소자입니다. 말수하다죠? 그 다음에 양수 터져서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애가 태어나면 뭔 일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칼이 들어가요? 칼이 왜 들어갔어요? 탯줄 잘라주는 게 아니고 애 태어나면 머리 잘 자르라고 머리카락 깎아줍니다. 그래서 깎을 삭자예요. 삭발하다 할 때. 예? 깎을 삭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가 또 태어나면 애가 뭐 하느냐? 애가 태어나면 울어요, 안 울어요? 네, 반드시 운다고. 애가 울어. 간단하게 울어요. 그 울면은 너는 자식 울어라, 이 자식아. 이럽니까? 난 자야 되겠다. 그런 부모 봤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애가 울면은 반드시 부모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왜? 얘가 똥을 싸고 우는 건지 배고프다고 우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그거 무시하면 얘는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망벌 초자예요. 망을 본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온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아마 인류 처음부터 뭐 전쟁이 있었겠어요? 전쟁 나중에 생긴 거고 우리 집 태어난 아기가 옹알이하면 울면은 가서 봐준다는 겁니다. 망벌 초예요. 자, 그러면 애가 이렇게 울다가 점점 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커요. 이거는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갈착이 더 들어간 거예요. 갈착, 가다. 어린아기가 이제 엉금엉금 걸음마 하다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걸을 때 처음 뛰어다닙니까? 걷기 시작. 그러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건일소예요. 건일소자예요. 소풍하다 할 때 건일소자입니다. 그러면 애가 걷기만 하고 뛰진 않느냐? 아니죠. 뜁니다. 뛴다는 것은 달릴 주가 들어가면 돼요. 네, 이거는 걷는다고 이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가 뛰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성시조 조가 그 다음에 조나라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걷다가 뛰는 장면의 글자였는데 근데 지금은 조나라 하거나 조씨의 성시조만 사용됩니다. 요거는 작은 부분이니까 나무의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나무의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나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나무의 가장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 끝초입니다. 말초신경이 어디입니까? 깊숙한 부분? 끝에 가장 끝에는 말 끝말자 나 끝초자예요. 나무 끝초자입니다.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가장 끝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끝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석이 된다 이런 말 하죠. 작은 돌 초석초입니다. 원료가 되는 작은 돌입니다. 초산 초자 이런 말이죠. 유리나 화약의 원료가 되는 이 돌입니다. 초산 초자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닮을 초 하나를 제대로 아니까 이 닮을 초자도 이 월자가 달이 아니라 뭐다? 몸뚱아리라는 걸 아니까 아
작은 몸뚱아리, 나를 닮은 놈이다, 닮을 초. 그러니까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양수가 사라지고 머리 깎아주고 또 보초 서주고 걷게 되고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 끝 초자 이런 것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육달월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냐? 뭐와 뭐의 합자냐? 요것은 손이고 요것은 고기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손에 고기를 넣을고 있는 것이네. 그래서 이슬류야. 네. 이슬류. 이슬류자는 제단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슬류예요. 고기 없으면 제사 못 지내잖아요. 자, 이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요 글자, 위에 있는 글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들. 요 글자가 원래 이렇게 삐뚤어 돼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만 돼 있지만 원래 뭐예요? 이거예요. 줄여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했다 합시다. 자, 이거하고, 어? 이거하고, 요거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거창스럽잖아요. 그래서 줄여놓은 겁니다. 자, 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왜? 이거나, 이거나, 이거는 같은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이거는 유자네? 위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유예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제단시. 보일시지만 원래 제단의 모습이죠? 제단에다 재물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자, 제단에다가 뭘 올려놨어요? 고기.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 그래서 저게 제사 제자예요. 제사 제자입니다. 제사 제자예요. 자, 제사는 왜 지냅니까? 제사 왜 지내요? 자, 이건 제사 제자에다 뭐만 더 붙은 거예요? 언덕부만 더 붙은 거예요. 언덕이라는 것은 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도 돼요. 그럼 언덕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이 담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막혔다는 얘기예요. 제사라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작업이에요. 제사 안 지내면 신이 나인데 담 때문에 막혀서 소통이 안 돼. 신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어 보자고 하는 게 뭐야? 제사야. 왜? 제사를 지내면 신이 나와 소통을 해주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신이 높아요? 인간이 높아요? 신이 높죠. 그러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제대로 바쳐야 되겠죠. 제사 진행에서 고기만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가요. 거기에 이것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이죠. 제사를 지미는 집인데 제사상에 제대로 재물이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모습이요. 살필 찰자. 관찰하다. 시찰하다. 뭐 하는 거?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완벽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예요? 제사 지내야 되겠죠. 제사 지낼 때 흔히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 빌어야 되잖아. 뭘로 빌어? 손으로. 그래서 손수가 들어간 뭐예요? 비빌찰. 네, 비빌찰자. 마찰. 비빌찰자가 된 겁니다. 이런 유래를 모르고 이것만 따로 외우면 왜 이게 비빌찰인가? 어? 그렇게 되죠? 글자 외우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수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손과 관련된 글자를 이제 하고 계신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손수와 관련된 부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손수는 이게 대표적인 손수고 제방변이 있고 그 다음에 손톱조가 있고 손톱조 두 개처럼 생기면 양손 국자고 오른손 우자가 있고 이거랑 똑같은 글자들이 손개, 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의 글자가 양손 공자, 두손 공자고, 그 다음에 이거랑 마디천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몽둥이 들고 있는 손, 나뭇가지 들고 있는 손, 그 다음에 꼬랑지를 잡고 있는 손, 그 다음에 이제 쌀포, 양손을 벌린 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옛날 글자 그러면 손톱, 조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두 개 위에서 뭔가를 내리 잡는 장면이고, 요 글자 세 개는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양 밑에서 손 두 개를 뭔가 떠받친 모습에서 두 손밭을 공그랬고요. 요 마디촌자는 요에서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 쌀포자는 양손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원래는 사람의 모습인데, 요것은 나무 목대기를, 몽둥이나 막대기를 잡고 있는 손이고, 요거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이고, 요거는 짐승의 꼬리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아무튼 이름이 제방변, 손톱조, 양손공, 뭐 두손바들공, 쌀포, 자부리, 미치리, 가를지, 뭐 칠벅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글자는 다 뭐다? 손이다. 손이 하는 일은 뭐냐? 손의 공통분모는 잡고, 밀고, 던지고, 당기고, 줍고, 만지고, 쓰다듬고, 그게 다 뭐가 하는 일이에요? 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글자들은 다 그런 뜻으로 기여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글자 손 숫자를 이제 보십시다. 이 손 숫자는 음가가 손훈이 손이고 음가가 수예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손수 이러면 손과 관련된 글자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많이 안 쓰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거 뭐 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뭔가 멀리 잘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눈 위에다가 손을 하나 얹은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볼 간자야 저게. 멀리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아니면 어른들 우더러에게 인사할 때 두 손 가지런하게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두 손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두 손이에요, 양손. 그러니까 뭐예요? 절배예요, 절배. 참배하다, 숭배하다 할 때 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손수가 들어가죠. 이 손수에서 위에 부분은 이게 줄 여자입니다. 여신 그러죠. 여신 수여 그럽니다. 그러죠? 예. 줄 여자예요. 왜 줄렸잖아? 이거는 이제 다른 때 할 때 또 보겠습니다만, 양손 국자하고 요 공자고 해서 마주들 여자에 요 서로 잡고 있는 장면이 들어가가지고 줄여자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주들 여자인데 들다라는 뜻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또 줄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들다라는 뜻의 글자가 사라졌어요. 손수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들다라는 뜻을 만드는 거예요. 들다. 그래서 손을 들다 그러죠. 손 드는 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거수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경례가 거수 경례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 네, 그 다음에 선거. 네? 선거도 옛날에 왜 선거에서 이게 들거가 생겼냐면, 자, 찬성하는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손 들었죠. 그래서 선거란 말이 생긴, 들거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기는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글자꼴이 약간 바뀌었지만 요거는 글자가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요 위에 있는 글자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이에요. 네? 손이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는 다 이 글자에 준말이야. 그러니까 다 손이야, 손. 다 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받드는 장면인데다 거기다 또 하나 손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받들어 올리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받들승입니다. 받들승. 승계하다,
승인하다, 계승하다. 계승하다는 건 뭐예요? 선조들의 좋은 어떤 취지나 뜻을 내가 이어받는 게 승계거든. 이게 승계, 계승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받을 승자예요. 여러분들 손, 여기에 손이 몇 개 들어갔나는 혹시 뭐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손이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세 개 들어간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글자 하나 더 보시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자, 이 글자는 마찬가지로 이게 다 뭐냐? 이 글자의 줄임말이에요. 뭘 줄였느냐? 이쪽은 여기를 줄였고, 이쪽은 어디를 줄였어요? 요걸 줄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요것만 남겨둔 거예요, 요것만. 다 손이에요. 요 한일이 구덩이에서 사람, 병부절이죠, 이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양손으로 끄집어 올리는 장면이에요.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려주는 거는 뭐 해주는 거예요? 구출해주는. 그 도울 승자입니다. 도울 승자. 많이 쓰이진 않아. 옛날에 뭐, 그, 백의정승 할 때, 정승, 이럴 때, 승상할 때, 벼슬로 쓰이는 건데, 원래 글자는 이 어려움에 찬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정승이라는 것도 어려움에 찬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정승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글자 꼴이 약간 바뀌긴 했어도 여기에도 다 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뭘 하느냐 잘 보세요. 이 손, 이거 뭐예요? 손 관련된 거죠? 네, 손 관련됩니다. 요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쌀미하고 두 손바닥 공의 합자예요. 주먹밥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김밥 마는 거예요. 김밥이나 주먹밥을 마는 거예요. 자, 주먹밥 마를 때 이렇게 말아요? 김밥 마를 때 이렇게 말아요? 싸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먹을 말았어. 손을 말았어. 손을 말면 뭘 되는 거예요? 손을 말면 뭐가 돼요? 주먹 되지. 그래서 이게 주먹권이에요. 권투. 네. 하는 거죠. 권총.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먹이면, 이거는 손바닥이란 글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바닥이란 글자 만들어야죠. 요거는 발음만 썼습니다. 오히려 상자. 오히려 상자를 발음으로 써서 손 집어넣어서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 장자. 합장이 뭐예요? 합장. 합장인사 어떻게 합장한다냐면 이거죠. 손바닥 맞추신 거예요. 박장대서는 뭐예요?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네, 그게 박장대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 그 다음에 손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삼마입니다. 삼. 마대절 할 때 삼마예요. 이 삼마에 발음기로 써서 손수가 들어가면 갈마, 다을마가 됩니다. 갈다, 다을마에 들어가요. 다을마. 미국에 있는 102층인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102층, 103층인가? 예? 102층인가 103층 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층? 102층인가 103층에? 거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마찰루라 그래요. 들어봤죠? 하늘에 닿은 누각. 이게 마찰루예요. 닿을 마자야. 마찰루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마찰. 갈다, 문지르다. 마찰도 갈거나 닿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손수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는 뭔 자입니까? 수레거죠. 수레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창수죠. 수레하고 창이 나온 거예요. 이건 아시는 글자고 전쟁 용어죠. 창수예요. 수레거. 창수. 자, 옛날에 수레는 전쟁 군용 트럭이야. 창도 전쟁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이게 붙어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지나. 영화 배너를 보셨는지 모르겠, 배너. 영화 배너 봤습니까? 자, 이게 이제 마차입니다. 예? 이게 수레예요. 이게 굴대, 수레에 이게 바퀴예요, 바퀴. 이 바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 칼날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가면서 이게 칼날이 돌아가니까 상대방 바퀴의 살을 어떻게 해 버려요? 다 갉아먹어. 주인공 배너 보면 주인공이 이런 걸 타고 가. 아니 주인공은 이거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예?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주인공은 배너는 여 왕은 이걸 타고 가. 그러니까 이게 막 배너의 마차의 이 바퀴를 다 갉아먹어서 배너 마차가 주저앉아요. 요것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남의 전차에다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격자입니다. 여기에 손이 들어가면 뭐냐? 손이 부딪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단어예요. 칠격자. 격투, 충격, 격파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 손수자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글자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손수 그러면 엄청 쓸 것 같지만 요 정도만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거 대신 다른 글자가 쓰입니다. 손수는 볼간, 절배, 이거 들것자, 그 다음에 돌승자, 이을승자, 돌승자, 그 다음에 주먹권, 다을마, 갈마, 그 다음에 칠격,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손수가 대표 글자여서 그렇지 손수보다 더 많이 쓰이는 글자들이 많다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손수를 대용하는 글자가 제방변이라는 글자인데 136페이지 보시죠. 이 제방변은 왜 제방변이냐? 이 제주제자, 요 제자 때문에 꼬리 비슷해서 제방변한 거지. 그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방변이라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 이게 뭐예요? 손수, 그렇죠. 어휴, 우리 공시 잘하네. 손수입니다. 손수예요. 자,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합시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손이 하는 일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못을 두드려 박는다. 칠, 타. 그 다음에 창수가 나오면 창을 던진다. 던질, 투.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하고 도끼가 나온다. 도끼를 손에 잡고 나무를 찍어가고 꺾으니까 꺾을, 절. 도끼 갖고 가지 탁 해갖고 꺾잖아요. 그러니까 꺾을, 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뭇가지 갈라진 여러 가지를 만드는 손, 이것저것 만드는 손, 제주, 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것 자체가 쌀포인데 어린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쌀포입니다. 포장할 때. 자, 두 손으로 쌌다. 뭐예요? 안을 포. 포옹한다는 건 뭐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포옹한다. 안 그러죠? 두 손으로 안을 포옹이라 그래요. 안을 포자입니다. 발음기호 이용해서 손하고 흰백자예요. 손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손 관련된 글자예요, 이거는. 예? 칠박자야. 박수 치다 그러죠? 박수란 말 자체가 치다란 얘기예요. 그죠? 예, 박수 치다란 게 박수가 친다란 얘기예요. 박장대사 아까 이름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손인데, 다 손이죠? 요거는 칼이고, 요거는 입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그릇에 담긴 음식을 칼이나 이 스푼으로 맛보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음식을 맛본다는 얘기는 음식을 맛보는 걸 가지고 글자를 안 만들어요. 뭐겠어요? 음식을 맛본다는 이 한자는 거의 다 제사나 신 관련된 글자예요. 그 음식을 맛본다 이런 얘기는 제사를 지내겠다는 얘기죠. 제사는 누구한테 지냅니까? 신에게.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불을 소자입니다. 소명의식이라 교인들이 가끔 그래요. 소명의식. 하늘이 불렀다 이런 얘기 자기를. 어?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이 불러대서 불을 소자 신을 부르는 거고, 요거는 손으로 사람이 제사 지낸다, 잔치 벌인다, 와라 이러는 게 뭐예요 이게? 불을 초, 네, 초대할 때 불을 초자입니다. 요거는 소자고 요거는 초자야. 네, 그렇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안일 비자예요.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대. 밀칠 배자. 배척한다 할 때 밀칠 배차입니다. 배타적이다. 배척. 배설.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죠. 요거 손가락, 요거도 음식을 칼로 스푼으로 맛보는 장면에서 신을 부르는 소리고, 요거는 요것도 비수빈데 손가락이나 스푼으로 음식을 맛보는 장면이에요. 에? 요거 자체가 맛있을 지자입니다. 맛있을 지자예요. 요거 가지고 손가락이나 스푼으로 음식을 맛보는 장면이야. 맛있을 지.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다?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다? 삼겹살 먹을 때 반드시 이게 없으면 고기 맛없어. 지방, 기름. 그러니까 몸뚱아리, 가장 맛있는 몸뚱아리 고기가 어디야? 지방이지. 이게 지방지자야 이게. 에? 기름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방. 지방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부위인데 이걸 스푼이나 손가락으로 음식 떠먹는 모습이거든. 손가락지자 하면 좋겠는데 맛있을지로 바뀌었어. 다 손 하나 집어넣으면 돼. 그럼 손가락지 가리킬지야. 손가락이 나오면 뭐하는 거야? 가리키네, 이거 손가락. 가리킬지, 지시, 이런 얘기죠. 너무 그렇게 오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사코에 좋다고요? 자, 아무튼 이 손 숫자가 나왔을 때, 못을 두드려 박는다. 뭐예요? 칠타. 창을 던진다. 던질 투. 도끼로 찍어 꺾는다. 꺾을절. 여것저것 만든다. 재주기. 두 손으로 감싼다. 안을 퍼. 손뼉 친다. 칠박. 불을 쳐자. 밀쳐. 아닌 것들은 밀어낸다. 밀칠배. 또 이거는 맛있을 짓자인데 손가락으로 맛보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가리킬 짓자죠. 손가락지 가리킬지. 그 다음에 새가 어디에 앉았다? 나무에 몇 마리가? 여러 마리가. 울 소자지. 시끄러우니까 새 잡아야 되겠다. 뭘로 잡아? 잡을 조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긴 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주 제자를 한번 봐주시죠. 제주 제자 이거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죠. 제주 제자는, 이게 원래 뭔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에요. 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표시를 해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자는 거의 제사나 신과 관련된 글자니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신과 관련된 뭐가 있는 거겠죠? 신의 계시라든가. 그렇죠? 네. 신의 뜻을 아는 사람은, 신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동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제주가 되는 거예요. 제주 제자예요. 요 글자에다가, 이제 요 글자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있을 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 있다는 표시였는데, 여기 제주 제로 바뀌니까,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 글자를 또 만든 게 이 글자야. 이거는 뭔 글자냐? 흑토가 아니고 선비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는 요게 변형된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이 글자에다가 선비사를 집어넣은 글자 이거야. 선비는 뭐라 했어요? 선비사는 뭐라 그랬죠? 작은 장식용 도끼가 선비 사고, 큰 장식용 도끼가 임금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비사는 작은 도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재물을 잡아서 신에게 바칩니다. 신의 계시가 내려올 겁니다. 있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다. 신이 계신 곳, 신의 계시가 머무는 곳, 뭐 이런 뜻이에요. 있을 제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똑같은 뜻으로 아들자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생긴, 그렇게 해서 신에게 이제 신의 계시를 제대로 행하고 뭐 신에게 뭘 바치고 해서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예, 아들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아들이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있을 존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다, 있을 존자. 중요한 것은 이 손수자가 손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 이거는 못을 박을 때도 손이 들어가지, 던질 때도 손이지, 꺾을 때도 손이지, 만들 때도 손이지, 안을 때도 손이지, 다 손수가 들어가니까 손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앞으로 이 손수 보시면 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옆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서 이제 유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손과 관련된 아주 대표 글자가 이겁니다. 요 글자는 정식 명칭은 오른손우 또우 그럽니다. 오른손우 또우. 그럼 오른손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왼손도 있겠죠? 있습니다. 단독 사용은 안 되지만 왼손 좌자가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합니다. 왼손 좌자인데요. 자, 이 오른손 우자는 옛날 글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요거가 손인데 요거랑 똑같은 글자가 세 개 있습니다. 이게 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글자 꼴은 지금은 다른데 옛날 글자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다 그러고 이거 정식 명칭은 없어요. 214 부수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부수에 넣어야 될 거야. 왜? 똑같은 글자니까. 그래서 이것도 손우라 그럽니다. 편의상 제가 손개, 손우 이렇게 해놨는데 다 손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요거는 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두 개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벗우죠. 자, 여기에서 입구가 들어가 봅시다. 이것도 손하고 입이에요. 예. 손하고 입이에요. 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야, 손 좀 빌려줘, 그래. 손 좀 빌려달라는 얘기 뭐예요? 돈이야? 뭐 빌려달라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손 좀 빌려줘 그런다고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옆에서 맞장구 쳐줘 입으로.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쪽 우입니다. 오른쪽이라서 좋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우는 보통 나를 도와주는 건 우측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측. 예? 예, 그래서 우측 도와준다는 뜻이 있는 건데 오른쪽 우로 쓰이니까 오른쪽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돌, 우자로 만들었어요. 천우신 줄 알 때. 사람도 들어갈 때 돌 우고, 이 재단 시자 들어가도 돌 우입니다. 천우신 줄 똑같습니다. 천우신 줄. 자,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면은,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왼자예요. 요것은 손에다가 장인공을 들고 있는 건데, 장인공은, 한자에서는 제구로 보는 설이 강합니다. 제구. 제구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왕들은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네들이 허드렛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구를 들고 지가 직접 가가지고 왕이 직접 가서 안 해요. 누가 해요? 밑에 시다가 하는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왼손에 제사 도구를 들었다는 얘기는 약간 좀 처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오른쪽이 좋은 쪽이면 이 왼자 약간 떨어지는 쪽으로 쓰여요. 예. 그래서 왼자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왼쪽에서 도와주는 거였는데 보좌관 뜻이었는데 왼쪽으로 쓰이니까 왼쪽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갖고 뭐예요 이게? 이게 도울 자자예요. 그래서 보좌관 그러죠? 보좌관. 예. 보좌관. 이런 글자들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뭐다? 손이다. 손이다. 이거랑 똑같은 글자들이 이런 글자와 이런 글자 있는데 현재 꼴은 달라도 다 뭐다?
손이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글자. 네, 이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쓰게 되면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데,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 손. 야, 여기 사람 인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예요.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미칠 급자. 미쳤다는 것은, 미치다라는 뜻은 미쳤다가 아니고 다다랐다, 이르렀다.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미칠 급자예요. 미칠급, 이를급자입니다. 급제했다는 것은 어디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실력이, 성적이, 그 다음에 급기야, 파급을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이에요. 이렇게. 요 글자, 요 글자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마음심이 들어간 거.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사람의 심정은 느긋하다, 어때요? 급하다. 급할 급자입니다. 특급, 급속, 조급, 급행. 이게 이제 미치다, 이르다라는 뜻이니까 실사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아까 급제 그랬어요. 급제라는 것은 실력이 어느 수준에 미쳤다, 이르다라는 뜻이죠. 실이 어느 수준에 자 다시 봅시다. 자, 요거는 실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상에 이르렀다, 중에 이르렀다, 하에 이르렀다, 상급, 중급, 하급,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실의 질이 좋은 것은 상급이요. 실의 질이 보통은 중급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급자입니다. 급수할죠? 등급급자. 거기서 생긴 말입니다. 실이나 천의 품질 차이가 해서 급자가 생긴 거예요. 계급, 마찬가지죠. 여기 발음교로 써서요. 손수 들어가서 미칠급, 처리할급입니다. 딱 하나 씁니다. 취급하다 할 때. 미칠급자인데, 처리할급. 손으로 잡았다는 거죠. 이것도 잡을, 뒤쫓아가는 건데, 손 하나 더 들어가니까 확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잡을 급인데, 현대는 그냥 취급하다 할 때 사용됩니다. 처리할 급. 내가 손으로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지? 요리하는 거죠. 처리할 급. 자, 그러면 뒤에서 쫓아오면 이 사람이 심정은 급해요.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은 더 빨리 도망가야 됩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까? 빨리 가게 되면은 신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호흡이 가빠지죠. 그래서 이게 숨 들이질 흡입니다. 흡입하다, 호흡하다, 흡연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급자가, 급자를 우리가 분해 조립을 하지 않으면 이건 몰라요. 분해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분해 조립하면 사람과 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분해 조립이 되면 다른 글자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손이죠? 요거 뭔 자입니까? 요거 요 모습이고. 깍지길? 깍지길 찾자요. 단독 사용은 물론 없겠죠? 네, 중국어 하다 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깍지길 찬데, 요거는 그럼 뭐냐? 깍지를 또 꼈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점 두 개 하고 이걸로 보면 돼요. 이거 손이죠. 손은 하는 일이 뭐예요? 손이 하는 일. 이거 보세요. 이거 뭐가 해야 돼요? 가려울 때 뭘로 긁어야 돼? 그렇죠. 이거 지금 손으로 지금 긁는 거 장면이에요. 긁는 거. 그런데 긁는 장면인데 가만히 있는데 긁는 게 아니고 뭐가 물었을 때 긁느냐?
요 벌레가 나를 물면 긁어요. 그러면 긁게 만드는 벌레는 뭐냐? 벼룩입니다. 벼룩조자에게. 벼룩조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긁는다라는 글자가 없고 긁게 만드는 요 벌레충이죠? 벌레는 벼룩입니다. 벼룩조자예요. 자, 그러니까 벼룩이 물면은 긁어야 돼. 그래서 긁는 일은 손이 하니까 손 하나 더 집어넣은 글자가 긁을 소자입니다. 잘 보세요, 칠판을. 자, 벼룩이 물었어요. 손으로 긁었어요. 긁을 소자입니다. 객화소형이란 말이 있어요. 신 신고 발바닥 긁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가려운데, 예? 여기를 긁어. 구두가 시원해요? 아무도 안 시원해. 예. 자, 그럼 이제 말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말. 말 잔등에 벼룩이 올라탔네? 사람은 손이라도 긁지. 손이 안 닿으면은 엄마 손, 할미 손이라고 넣어서 긁는데, 말은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예? 이렇게 생긴 놈이 벼룩이 어서 물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긁겠어요? 이걸로 긁겠어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4. 자, 몇 번 발로 긁어야 되겠어요? 이 말 잔등에 벼룩이 올라탔는데? 없죠.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가려 죽겠어요. 소리 지르면 벼룩이 떨어집니까? 안 되지. 그러면 요거 때문에 이 말은 진탕이나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막 몸을 비벼요. 말이 한번 이따만의 큰 말이 막 땅에서 막 이렇게 막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어때요?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죠. 그래서 저게 떠들소입니다. 떠들소. 소란하다 할 때, 소란, 소동 할 때 떠들소자요. 가려워서 벼룩이 등잔등에 올라타서 물어 뜯을 때 말이 가려워서 아주 미쳐 날뛰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떠들 소란, 소려하면 됩니다. 이 글자를 단독으로 외우면 힘들어요. 이거 발로 올라가면 쉽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제비숙, 뭐 콩숙 그럽니다. 이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콩대입니다. 콩대. 콩대예요. 콩. 콩이 달린 콩. 콩 아시죠? 콩. 예? 콩이 콩깍 콩이 이렇게 달렸어요. 예? 콩은 이렇게 보통 달리죠. 털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거의 모습이 여기. 비슷하게 그랬네. 요 콩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콩숙인데 아제비숙으로 써요. 아제비숙. 콩인데 콩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인데 콩숙이 아니고 아제비숙 그래요. 아제비. 아제비는 그냥 장가 안 간 삼촌이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이게 콩이었는데 아제비를 쓰니까 콩이란 글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콩은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이죠. 식물을 나타내는 글자는 전부 다 풀쳐 집어넣으면 돼. 이게 풀이 식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콩숙이에요.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써요. 이거 보리맥이라, 보리맥입니다. 이게 콩숙 보리맥이에요. 야이 쑥매가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야이 쑥매가. 쑥맥이 뭐예요? 콩보리를 분간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라 그래요. 콩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리하고 밀을 구분 못하면 이해가 가. 보리하고 밀은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 간단 말이야. 보리하고 쌀도 없고 뭐 벼하고도 구분 못하면 이해가 가. 근데 보리하고 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옛날 사람은 다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콩하고 보리를 구분 못한다? 그건 완전 바보란 얘기죠.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야 이 쑥매가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숙자니까 발음교로 써가지고 물수가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과 관련된 글자 중에 하나예요. 콩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말글숙, 말글숙, 착할숙입니다. 요조숙녀, 정숙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른쪽은 발음.
자, 콩 언제 따야 됩니까? 잠깐만요. 네. 맞죠. 자, 그러면 네, 요거 말글숙자죠. 물이 들어갔으니까 물이 막다. 말글숙. 요 밑에 오른쪽은 발음교입니다. 숙명해야 될 때도 이거 쓰더라고요. 예. 요조, 숙녀, 정숙하다 할 때 쓰고요. 자, 콩은 언제 따야 됩니까? 가을에 따야 돼요? 그러면 가을이라고 무조건 따는 게 아니고 콩, 이 콩대를 잡고 있는 손이니까 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눈으로 살펴보면 돼요. 이 살펴볼 독자야. 감독이란 말이 뭡니까? 영화 감독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야구 감독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콩을 언제 따야 되느냐 보는 게 살펴볼 독자, 감독이에요, 그게. 자, 요것이, 지아비숙이라고 그랬죠? 아제비숙. 자, 아제비, 지아비, 아제비. 아제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장가, 안가, 노총가, 아저씨, 삼촌이 오늘 휴일날 집안에 홀로 있어요. 집이 시끄럽다, 조용하다. 조용하죠. 장가한가 노총각들은 집안에 있으면 어디 처박혔는지 몰라요. 뭐 안 떠들어. 또 워낙 또 말수가 적으니까 장가도 못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요할 적자입니다. 고요할. 정막강산 할 때 고요할 적자예요. 자, 그럼 아제비가 어디에 또 쓰이나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자가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빼줬더라고. 어떻게 빼줬어요? 손을 빼줬어, 이렇게. 예. 내가 미리 알았으면 얘기할 텐데 지네들이 알아서 다 빼줬어. 원래 아제비가 아제비하고 도끼야. 여기 도끼죠? 예, 도끼를 든 아제비. 아제비는 삼촌이죠? 도끼를 든 삼촌. 옛날 전쟁은 다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 싸우면 이쪽 동네 사람 다 친척, 이쪽 동네 사람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쟁하면 친척끼리의 전쟁. 부족과 부족이라는 것은 다 같은 팀과 같은 팀은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의 척자예요. 네, 결의 척자. 도끼를 들고 한 팀이다. 그럼 우리 한 팀은 다 친척이야. 옛날에 그런 뜻입니다. 결의 척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여자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여자 아가씨? 안 되죠. 이 글자는 아무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끌 수 있고 잡아 당길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왕이든가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 여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신분이 이제 낮아. 포로로 잡힌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니까 아, 이 여자는 신분이 낮은 여자다. 종노자입니다. 종노자. 그런데 아무리 종이랄지라도 내 머리채를 끄집어가지고 막 함부로 취급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예? 아까 마음 심자가 뭐라 했어요? 감정. 감정, 느낌. 예? 사람의 감정이 안 좋아. 썩 나요? 안 나요? 썩 나지. 그래서 성낼 노자입니다. 노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썩이 난다는 건 어떻게 만들까? 아, 내 머리채를 어떤 놈이 확 잡아당겼을 때 내 감정이 썩내는 거다. 성낼 노자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종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종이 밭에서 힘쓸 때 어떻게 힘써? 노력, 힘쓸 노자야.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은 종처럼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어떻게 일해요? 설렁설렁? 힘들게. 아주 힘들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종이 도망, 이렇게 힘들면 종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갑죠. 그러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뭘로 잡아요? 그렇죠. 잡을 놔자입니다. 할라그룹 할 때만 써요, 이건. 예, 할라그룹. 나포할 때 쓰긴 하지만, 할라그룹 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잡을 놔자, 다른 걸로 많이 쓰고. 자, 손수를, 지금 손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시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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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손 있죠. 요 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된 글자예요. 이걸 타는 이 횃불 있잖아요. 호롱불 같은 거를 들고 있는 손이에요. 이걸 타는 호롱불이나 횃불을 들고 있는 손이에요. 그런데 왜 횃불을 들고 있는 손을 왜 그랬느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움직임이 적습니다.
대궐에, 그 넓은 대궐에 임금님이 나이 들어서 잠깐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 같으면 금방 나타날 텐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죠. 뭘 들고 찾아야 돼요? 밤에, 낮에 종일 찾았는데 없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죽었나 마나 아무도 그냥 니 뭐 나이도 먹을 때 먹었으니까 이렇게 놔둡니까? 그게 아니에요. 찾아다녀야 돼. 횃불 들고 찾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늙은 이수가 된 거예요. 늙은 이수. 유래가.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찾는다라는 글자였는데 늙은 이수가 되니까 찾는다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찾을 때 뭘로 찾아? 숲을 뒤져봐야 되지. 손으로. 그래서 손수 들어간 뭐예요? 수색. 찾을 숫자입니다. 자, 집안에 늙은 여자 또 있네. 자, 늙은 여자 누가 집안에 늙은 여자가? 형수수입니다. 형수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안에 가장 늙은 여자는 누구예요? 형수예요. 형수 숫자예요. 자, 늙으면 병들어요? 안 들어요? 병들죠. 이게 병들어 기댈 역자죠. 예, 이거는 이제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늙어서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는 이제 몸이 허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파리할 수. 수척하시네요. 수척하되. 파리할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비슷한 글자가 이제 이 절구구에 사람을 넣은 글자가 있어요. 요 절구구는 따옴머리죠? 따옴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 아이, 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되돌릴 반자를 봐주시죠. 이거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언덕엄, 바위엄, 언덕한, 바위한 그래요.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낭떠러지 있잖아요. 모습이에요. 언덕이죠. 냇가에서 이렇게 쳐놓으면 이거 언덕이에요. 절벽이에요. 언덕, 절벽, 낭떠러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언덕이라고 보면 이거 지금 손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덕을 지금 받치고 있는 장면이야. 언덕이나 낭떠러지라는 얘기는 굉장한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의 낭떠러지, 언덕과 같은 장애물을 이 손으로 지금 맞서서 그 언덕이나 낭떠러지를 되돌리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되돌릴 반자입니다. 뒤집을 반, 되돌릴 반자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언덕인데 되돌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언덕이라는 글자를, 언덕불을 집어넣는 글자가 이게 비탈판자입니다. 비탈. 비탈이라는 것은 밑에서 보면 이게 고바이에요. 언덕이에요. 비탈판. 한국에서는 저게 잘 안 쓰입니다. 대판. 일본에서는 대판, 그래서 오사카에서. 사카가 일본에서는 언덕이거든요. 오사카로 많이 쓰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개표는 돈이죠? 자, 돈을 받으면 물건은 저 사람이 돼 갑니다. 돈은 나인데 옵니다. 되돌려, 물건과 돈이 되돌려지죠, 다? 그래서 팔판자입니다. 나무를 반 짜갈랬습니다. 나무를 반을 딱 짜게 가지고 왼쪽 편이 뭐예요? 조각편입니다. 그 나무 반을 짜갈려서 뭐 하느냐? 거기다가 나무의 반을 쫙 짜갈려 가지고 거기다가 뭐 해요? 평평한 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널판이지만 널판이지만 널판지 판자지만 널판보다는 뭐로 더 많이 써요? 책판으로 지금은 더 많이 씁니다. 절판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책이 그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널판이지만 널반지라는 뜻이지만 예, 지금은 책이라는 걸로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널반지라는 글자를 살려놓은 글자가 나무 목자를 갖다 나무를 반 짜갈려는 것이 널반지니까 그래서 이게 널반지 판자입니다. 합판 판자 할 때 쓰는 것이죠. 자, 이게 되돌릴 반자입니다. 되돌린다는 얘기는 갔던 사람을 되돌린다는 건 뭐예요?
갔는데 갈착이잖아요. 갖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게 뭐예요? 돌아올 반자죠. 그래서 반한, 반성 이런 말 하죠. 돌아올 반자입니다. 요거는 반반, 반반이에요. 한반. 이건 절반 할 때 반반자요. 마음의 반을 되돌려가고 저쪽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배반이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랑한다 했으면 날 다 줘야 되는데, 내 사랑한다고 딱 해놓고 또 새로운 여자나 남자 나타나니까 내 마음을 또 저쪽에 줘. 그건 배반한 거죠? 네, 그래서 반을 되돌렸다는 얘기는 배반할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교로 써가지고 밥식 쓰러 가면 밥반입니다. 밥반. 중국집에 보면 무슨 백반, 뭐 반점, 그래. 반점이란 말은 이게 밥이니까 밥반이니까 반점은 밥집. 백반이라는 것은 흰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돌릴 뒤집을 반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살펴보셨죠? 자, 몇 분 남았어요? 4분 남았으니까 잘 보십시다. 자, 이거 잘 보시죠. 같을 약자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예? 요거 오른쪽 우죠? 옛날 글자로 보면요, 요 위에는 풀초가 아니고 두 손바닥 공자입니다. 즉 손을 펼치고 요건 무당이에요. 옛날 무당들은 소복 같은 게 입고 막 춤을 췄어요. 왜 무당이 춤춥니까 지금? 신을 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신의 말과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같은 약자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춤추는 무당의 모습에서 가타라는 뜻이에요. 예. 방약무인 가타는 만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만일 약자, 너 약자도 있고 만약하죠. 만약이란 말은 만약 네가 정말 이게 신의 계시인데 네가 내 말을 무시하면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예. 가타라는 뜻도 있고 가타라는 뜻도 있고 만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의 계시를 정말 받았다면 이 신의 계시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전쟁에서 이긴다고 무당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에이 그러겠어요? 아니죠. 야, 정말 이번에 대승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끌 야자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려면 신을 팔아야 돼. 내 말은 신의 말이다 하에. 그러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야료라 그러지, 야료. 야료, 야기하다가 뭐예요? 야기하다. 예? 뭐뭇을 야기했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신을 사칭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신의 계시는 드러나는 게 잘 아니에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감출해 자. 상자방에 신의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을 릭자입니다. 감춰진 신의 계시, 익명, 은닉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정말 신의 계시다 그러고 신의 계시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계시를 알아냈어요. 예? 신의 계시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의 계시라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수락하다. 신의 계시를 알아낸 거예요. 신의 계시를 말해주니까 내 알겠다고 그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대답할 낙자입니다. 수락하다, 승낙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답할 낙자. 예, 같을 약자에서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무당이 춤추는 모습이다. 신의 계시를 알아내기 위해서. 네, 그러면 두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